패밀리, 운명처럼 널 사랑해, 명랑소녀 성공기 총 드라마 3편에 함께 출연한 두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장혁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.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. 22 배드파파 최고 시청률 4%, 19위 본대로 말하라 4.4%, 18위 뷰티풀 마인드 4.7%, 17위 패밀리 4.9%, 16위 나의 나라 5%, 넷플릭스 2450만 시간, 15위 보이스 5.7%, 14위 붉은 단신 8.9%, 13위 기름진 멜로 9.3%, 12위 불안당 10.3%, 11위 운명처럼 널 사랑해 11.5%, 12위 장사의 신 객주 2015 13%, 9위 빛나거나 미치거나 14.3%, 8위 아이리스 2 14.4%, 7위 마이더스 16.4%, 6위 타짜 17.2%, 5위 고맙습니다 20.5%, 4위 돈꽃 23.9%, 3위 뿌리 깊은 나무 25.4%, 2위 추노 34%, 1위 명랑소녀 성공기 41.4%입니다.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. 8위 강릉 국내 관객 수 31만 명, 7위 보통 사람 38만 명, 6위 순수의 시대 47만 명, 5위 영어 완전 정복 92만 명, 4위 화산고 167만 명, 3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221만 명, 2위 의뢰인 239만 명, 1위 감기 312만 명입니다. 다음은 장나라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15위 오마이 베이비 최고 시청률 3.0%, 14위 나의 해피엔드 3.0%, 넷플릭스 1260만 시간, 13위 패밀리 4.9%, 12위 너를 기억해 5.3%, 11위 대박부동산 6%, 12위 한 번 더 해피엔딩 6.9%, 9위 고백부부 7.3%, 8위 운명처럼 널 사랑해 11.5%, 7위 미스터 114.2%, 6위 학교 2013 15.8%, 5위 VIP 15.9%, 4위 동안 미녀 16.2%, 3위 굿파트너 17.7%, 2위 황후의 품격 17.9%, 1위 명랑소녀 성공기 41.4%입니다. 장나라 배우와 장혁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